지역 화폐 다들 이용하고 계시죠? 특히 인천이음은 10% 캐시백 혜택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인천이음으로 이제는 기부도 할수 있습니다. 돈은 물론 물건을 사고 얻은 캐시백도 기부할 수 있는데요. 나눔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되겠죠.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이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기부를 안내하는 창이 눈에 띕니다. 인천이음에 새롭게 자리 잡은 기부 플랫폼 나눔이음. 우리 이웃들을 위해 적은 금액을 부담 없이 손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음 카드를 통해 쌓은 캐시백 포인트로 우리 이웃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로 돕고 나눔을 하지 않으면 이 시국을 헤쳐나가기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좋은 조건에 혜택 플러스까지 있는 이런 더구나 캐시백이 돼서 이걸 나눔을 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눔이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이 8일 인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 접수 관리와 기부 프로그램 발굴을, 인천이음 운영사인 코나아이는 기부 플랫폼 운영 업무를 맡습니다. 기부금 모금에서 모금액 전달까지 인천이음 플랫폼 하나로 모두 가능합니다. 인천이음 카드에 이런 앱을 구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부를 할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기 어려운 행동을 실천에 옮기기 아주 좋은 여건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이음의 가입자 수는 약 143만 명, 누적 거래액도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인천이음이 단순 지역 화폐를 넘어 기부 플랫폼의 롤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